국민 영웅 한 사람이 어떤 판 하나를 완전히 바꿔버린 해외파 1세대? 그리고 이 키워드 뺄 수 없을 것 같아요. 뭐야? 명예의 전당. 엄청난 분이잖아요. 그냥 이것만으로 설명되잖아요. 첫 번째 메이저에서 우승을 했어요. 5개월 내내. 5개월 만에. 대회 시즌 5개월째 되는 심지어 거. 영어도 못해. 인터뷰를 하러 이제 인터뷰 미디어실에 갔어요. 너 첫 승이 메이저인데 느낌이 어떻냐. This is major? 그랬어. 이게 메이저 대회야? 몰랐어요? 진짜? 대회 그냥 모든 거 다 신청해놓고 그냥 나간 거야. 명예전당의 그 목표를 달성하자마자 이 박세리 선수가 슬럼프가 와요. 가장 자신감 있게 생각했던 자리고 당연히 있어야 할 곳이 어느 순간 두려움이 돼요. 귀가에 맴도는 거는 쉬고 싶다, 그만하고 싶다. 근데 그 얘기가 계속 맴도는데 또 그 자리에 있는 거야, 제 자신이.